마치 내일은 없이 오늘만 사는 것처럼 막무가내 사기 행각을 이어가는 오 씨. 그녀에겐 피해자들이 몰랐던 비밀이 있었습니다. 바로 이미 재판 중인 상습 사기꾼이라는 것. 어? 이야, 이미 재판을 하고 있어요? 작년 4월 사기 혐의로 첫 공소장이 접수됐고 8월 첫 공판 당시 피해자만 무려 7명. 그리고 1년 만에 피해자는 20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는데요. 피해 금액만 약 1억 4천만 원. 야, 이게 도대체. 오 씨를 만나기 위해 먼저 그녀의 신분증상 주소로 찾아가 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 MBC 진행하는데요. 혹시 오 씨 어머님 되세요? 어머님 아닙니다. 할머니인데요. 오빠하고 같이 여기서 살았는데요. 제가 지나간 지가 2년도 넘습니다. 오 씨랑은 연락을 하세요? 연락도 전혀 모릅니다. 연락한 지가요 2년도 넘었네요. 할머니와 살다 20살 이후 집을 나갔다는 오 씨. 그런 오 씨의 최근 행적을 알고 있다는 한 지인을 만났습니다. 돈 되게 많이 썼어요. 명품도 엄청 많고 지방흡입도 전신으로 다 하고 쌍꺼풀하고 뭐 코수술하고 그래서 고액 가방, 뭐 어디 샤넬 가방, 구찌 가방 그런 걸 무슨 시장 장바구니처럼 그냥 막 썼어요. 그런데 종종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는 오 씨. 남의 명의로 뭐 대출 받고 막 핸드폰 개통 그런 것도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. 남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요? 그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? 그 실마리는 오 씨의 중학교 동창들에게 있었는데요.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학창 시절의 기억. 걔가 자꾸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 왕따로 당했었어요. 오인 주도를 했어요? 네. 저는 그냥 X 친구라는 이유로 계속 무시당했던 것 같아요. 네. 많은 상처를 줬던 오 씨가 갑작스레 연락을 해온 건 작년 2월. 저렇게 갑자기 연락한 이유가 뭔가 있을 텐데요, 그렇죠? 지금 뭐 갑자기 저렇게 사과를 한다고요? 저것도 정말 수상한데요. 내가 중학교 때 미안했다. 한번 얼굴 보고 사과하고 싶다. 너 일하는 곳 앞으로 갈게. 바로 다음 날 수정 씨의 직장에 오 씨가 찾아왔습니다. 몇 년 만에 재회였다는데요. 놀람도 잠시 오 씨가 갑작스런 부탁을 해왔습니다. 자기가 대학교를 다니는데 등록금 반환해야 되는데 그 등록금을 자기 통장으로 받으면 자기 엄마한테 혼난다고 제 통장으로 대신 받아달라고 하는 거예요. 급하게 명의를 빌려달라는 오 씨의 부탁에 자신의 신분증을 넘겨줬다는 수정 씨. 와, 저는 일해야 되니까 일하는 동안 걔가 제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어요. 제가 빌려줬거든요. 그래서 빌려준 사이에 갑자기 제 정보 그렇게 오 씨는 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자신의 계좌로 빼갔습니다. 야, 이거 진짜 이건 너무 악질인데. 아, 얘가 사기꾼이구나. 아, 얘가 나한테 이런 무적이었구나. 천만 원 오 가져가고 돈을 이자 매달 짓내고 있군. 아이고,